하루코. 하이. 도쿄에서 운영 중인 카페를 잠시 휴업하고 홋카이도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온 결혼 10년차 부부 하루코와 신이치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노지 캠핑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막 새 하루를 맞는 참입니다. どうしたの? 아니. 스키겠네. 손도구드라이요. 길에 나설 준비를 마친 신이치의 표정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심경을 눈치채는 하루코. 신혼旅行ですか? 예, 婚前旅行です. 違います. 婚外旅行です. 한편 도쿄의 대학생으로 방학을 이용해 홋카이도로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온 유코와 에이지 커플. 면허 해결. 신혼旅行ですか? 예, 分かります. 최근 동회사의 사고가 多いですからね. 気をつけて. 도쿄에서 여행을 온 이 두 쌍의 커플은 같은 시간 같은 도로 위에서 스치듯 지나칩니다. 간만에 오지. 10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커피 취향마저 크게 다른 하루코와 신이치. 아내가 타준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이내 바닥에 쏟아버린 신이치는 장바구니 안에서 하루코가 방금 사온 드립 커피를 발견합니다. 고집스럽게 드립 커피를 혼자 내려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솟구치는 짜증을 애써 참는 하루코. 계사 이때 따로 된 돈 나가대. 니게르토가 모더르토가 때. 이와나이와요, 손나고도. 있단다요. 신이치는 오전 내내 참고 있던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하필 이런 순간에 털어놓습니다. 아노토코니모 소잇다노카? 마다 와스레라나노카? 뭐 야메루트 있다쿠세니? 이와나이 약속도 쇼소노코토와? 최근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연하남과 외도를 했다.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온 하루코. 다카라 아야마타잖아이. 다카라 키탄데쇼 홋카이도 군다리마데. 어렵게 화해를 한 이 커플은 새 출발의 의미로 이번 홋카이도까지 여행을 떠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생긴 마음속 응어리를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신이치. 그런 남편의 행동은 애써 참고 있는 하루코의 분노를 한순간에 터뜨립니다. 자, 너한테 삿포로마도 이군다. 아내 하루코를 도로 위에 버려두고 혼자 길에 나선 신이치의 머릿속에 불과 얼마 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는 사이 도로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있는 한 젊은 여인과 마주치는 신이치. 불과 몇 시간 전 도로 위에서 지나쳤던 대학생 커플의 일행인 유코입니다. 뭐 하고 있어? 쓰레가 있나요? 사키 있다. 사키 있다 때. 남친과의 다툼 후 차에서 내린 듯 보이는 유코는 신이치의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가까운 마을까지 동행합니다.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가? 응. 도대체 사키 있지 못한다. 나가라가야. 너희나. 어디서 놓고 있어? 에? 잘 잡았다로. 그래서. 한편 남편과 헤어졌던 하루코는 길 위에서 차를 얻었다길 반복하다 유코의 애인 에이지와 마주칩니다.
当たり前じゃない。昔は女立ったもんもやったんだぜ。嘘。本当だよ。昔はな、子供だって立ったもん産んだんだぞ。우연히도 동행자를 맞바꾼 채 같은 여정에 오른 두 커플. 휴게소에서 마주친 두 커플의 분위기는 아직 살얼음판입니다. 行きましょうか。 何にするの? 내친김에 함께 여행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상황을 낯선 동행자들에게 털어놓는 에이지와 유코. 分かんないもんですね、女ってのは。二人きりでいるとね。あなた以外の男なんて全然興味ないわなんて言ってさ、僕の友達がちょっとちょっかい出すと、すぐってーっとして言うこと聞いちゃうんだから。いじめたんでしょ彼女。そりゃ仕方ないでしょ。惚れてるんだから。あ、やっぱり惚れてるわけ。 이 젊은 커플도 서로의 맞바람으로 결별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온 것. 그래서 아이코도 내댄다. 아이코って? 나의 친구. 친구였잖아. 喧嘩しちゃったんだけどさ. 아이코だってね, 彼氏いるのよ. 今の若い人って大変なんだね。 あ、うちね、手が早いから危ないわよ、奥さん。まさか。奥さんってさ、浮気したことない？早く食べたら？おじさんはあんでしょ。行こうか。亭主を捨ててその人のとこ行こうかなとも思ったんだけど、その人が30の時、なぜか私40だしね。結局元のさやに収まっちゃったってわけ。 서로 비슷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은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상대와 함께 종착지인 삿포로까지 여정을 이어갑니다. 君 나이와 누가 잊지맞다노? 本当は奥さんのことが心配なんでしょ。つまんないこと言ってないで。はい、君の知らん。中に入って寝なさい。 숲속에서 노지 캠핑을 하며 한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유코와 신이치. 네이저. 消すぞ。一緒に寝た方が暖かいと思うよ。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신이치를 자극하는 대범한 유코. 네. しないの? 에? しないのって言ってるの。 やめとこ。 どうして? 奥さんが怖いんでしょ。 신이치는 그녀의 유혹을 애써 무시해보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私じゃ嫌なの。面倒なの。え?君みたいな若い子は面倒くさいの。 いや、そんな言い方しちゃ。抱いて。 온천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하루코와 에이지. 하필 이곳에 남아 있는 방이 단 하나뿐입니다. 네, 하루코상. 나는 에? 난데모나이. 나니? 아노 둘이 이마모 이쇼가나? 사네. 아이츠 헤이키가나? 난시로 유학은 弱いからな. 우시노 테이시모 테 하야이와요. え?だってさっき浮気一つしたことない人だって。うん、そういう時もあったっていうこと。ね、ハルコさん、ひょっとして僕ら損して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최근 자신의 외도로 이혼의 위기를 맞았던 하루코는 마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직진남 에이지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 맙니다. 다음 날이 밝고 잠에서 깬 신이치는 육고의 또 다른 모습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고마른다요나. 갓된 세탁을 한가 사려자. 고멘나사이. 나 세탁만하노. 어? 스게나. 마호みたいでしょ. 응.
私割といい奥さんになれると思わない？うん。おじさんのだよ。あ？はい。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하루코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는 에이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마시다요. 상대가 맞바뀐 상태로 또다시 길 위에서 마주친 두 커플. 오바상! 오바상, 모노즈키네! 모노즈키나는 소치도 호잖아요. 아라, 카네츠 대고잖아. 모시키를 아게르와요. 손나 중고힌데 요깟따라. 소치와 미니컴포다카라네. 소치도 오바상님 와와나깟단잖아이. 가와이잖아이, 카레. 아사마데 내가시테 くれないけど. よかったわね、エイジ君。インダンオバンでさ。あなた、よかったわね。 오코사마 ランチが 食べられて。 두 여인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오고 갑니다. 안나 오바는 どこが いいのよ。 타타마키샤와네, 바카. 결혼して 결혼してって 騒いでたくせに。 大体 全部 自分が 맞아 타는じゃないか。 全く、いいだ。値段のないつと。あんたもね。待てよ。いや、自分だってやったじゃない。え？何よ。来ないでよ。女ってああいうふうにされると、どうしようもないんだもん。ああいうふうってどういうふうだ。 言ってみろよ。 아이후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だ? あなたがあの子にしたみたいなことなんじゃないの? 俺はあの子に何もしてない。嘘つき。 ちょっと来いよ。何ですか？いいから来いよ。大事にしろよ。そっちこそ。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왔던 두 커플의 관계는 결국 막장으로 치달으며 두 번째 밤을 맞게 됩니다. 늦은 밤, 인적 없는 도로 위에서 펑크가 나버린 오토바이. 조금 걸어봐서 電話あると思うよ。 ねえ、夜が明けちゃうよ。 うるさい。 신이치는 육구에 칭얼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어른스러운 신이치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육구. 한편 기분 전환을 위해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하루코와 에이지. 이런 지방 도시에선 흔치 않은 연상녀 연하남 커플인 두 사람은 이곳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십상입니다. 네? 응? 아노스토 아나타니 난테 유타노? 그래도 야룻데. 으쌰. 외지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커플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나서는 클럽의 매니저. 미즈와리니 하지츠 논다だけですよ. 꼬리야가테. 냄표見せてください. 냄표はお見せできませんよ. 요소몬다と思って 바가니시ないでよね. 오釣りは結構ですわ.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하루코에게 이런 장난질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하지만 클럽의 건달들이 그들의 앞을 막고 나섭니다. 갖고 있는 애가 오바상. 고멘나사이네. 오히키토메시쳤대. 난다요. 여론아가 そんなに 甘くないんだよ, 나 김이. 놈이다 그래도 ちゃんと 払っていく もんだべさ. 払い 忘れたんだよ, 나 키토. 오이, 상미시비려. 이제 하루코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조심하운나 오프크로나 아직에.
이번엔 에이지가 나서서 젊은 패기로 건달들을 제압합니다. 大丈夫だって 先輩가 ついてるんだから. 이노가 안나 웃어 있대. 뭐 어른다면. 어른다더라 이노가. 다쇼네. 다쇼. 누인잖아 그래. 와. 네. 점점 연인처럼 변해가는 두 커플들의 여행은 계속 이어지고. 교통 情報です。道内各地比較的スムーズに流れておりますが、道道清水大気線根室町駅前でオートバイとトラックの接触事故がありました。 この 事故で オートバイに乗っていた中年の男性と若い女性が負傷した 模様ですが. 라디오를 통해 금방 해소련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을 듣고 놀라는 하루코와 에이지. 아따따따. 마침 사고 지역을 지나던 두 사람은 경찰서에 들려 부상자들이 옮겨졌다는 병원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바이크의 사고で 2人 運ばれてきたでしょ? はい. 오토바이의 사고って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인들이 아닌 걸 깨닫고 안심하는 두 사람. 한편 틈틈이 도쿄에 전화를 걸어 친구와 수다를 떠는 유코. 그런 유코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와의 미래를 떠올려보는 신이치. 夫婦なんかさ, 所詮 他人 同士だから 何考えてるか分かんないわよ. え? だって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 子供がいるんだもん. 陽子ちゃんとこに惚れてるってこと. 惚れてんのかな? そう言ったじゃない. よく分かんなくなっちゃった. どうしたの? 각자 그렇게 조금씩 자신에게 진정 어울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점점 확실히 깨달아갑니다. 이제 고르다 하라 또 그래. 여행의 종착지인 삿포로에 가까워지며 지난 며칠간의 인연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두 커플. 역시 삿포로에 別れましょうか. そうですね. そうしましょうか. でも楽しかったわよ. あなたに会えて. 僕もですよ. はい. 육고를 버려두고 도망치듯 떠나왔던 신이치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호텔 방에서 아내 하루코를 기다리고. 아이들이요. 그런 그를 찾아온 육고. どうして分かったの?ここにいるのは。だ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ここで奥さんと会うんだって。急にいなくなっちゃうんだもん。ずるいよ。今ね、女房が来るんだよ。あっちも二人で来るかもよ。やめてくれよ。もうゲームは終わったんだよ。本当はね、私たちもこのホテル予約してあったんだ。だったら早く自分の部屋行ってくれよ。エイジと別れんの? 嘘だろ。本当だよ。大人なんでしょ。自分のやったことぐらい責任持ってよね。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통해 신이치에게 애정이 생겨버린 육고는 애인 에이지와의 결별을 결심하고
신이치와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내보입니다. 今日午前10時頃、乗用車と大型トラックが衝突。乗用車を運転していた東京都世田谷区の学生、羽賀英二さん21歳と、一緒に乗っていた東京都新宿区の喫茶店経営、駿河春子さん32歳が即死。トラックを運転していた札幌市の山口。ルール違反だよ。 신이치와 육고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1981년 개봉한 니카치 영화사의 초대박 히트작 러브레터의 감독 히가시 요이치가 다시 연출을 맡아 니카치 창립 70주년에 맞춰 1982년 당시 성인 영화로는 초대형 스케일로 제작되었던 이 영화 질투게임은 당시 떠오르던 신인 스타 요코요케 다카하시 히토미와 결혼과 함께 은퇴했다 4년 만에 이혼녀가 되어 돌아온 오시다 레이코의 첫 주연 복귀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두리였습니다.